미니몬. 미니몬이 어지러진 운동장을 치우고 있네요. 와, 운동장이 깨끗해졌어요. 어? 저건 뭐죠? 아, 마법사 인형이네요. 이야, 미니몬이 마법사 모자를 썼어요. 와, 코몬월드의 마술쇼가 열리나 봐요. 미니몬의 신기한 마술쇼가 시작됐어요. 대단해요. 코몬월드의 친구들도 모두 즐거워하네요. 사실은 픽트몬이 무대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군요. 우와! 미니몬이 진짜 마법을 부렸을까요? 이야! 아름다운 마술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정말 멋져요, 마술사 미니몬. 미니몬이 마법의 모자를 빌려준 마법사 인형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진짜 마법사는 마법사 인형일까요? 다정한 픽트몬. 우와, 픽트몬이 멋진 도미노를 완성했어요. 이제 친구들을 불러와야겠네요. 아, 원숭이들이 픽트몬의 도미노를 쓰러뜨려버렸네요. 말썽쟁이 원숭이들 때문에 픽트몬이 힘들어하네요. 할 수 없이 픽트몬은 원숭이들을 모두 태우고 다니기로 했어요. 원숭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생겼네요. 픽트몬, 이제 한시름 놓겠어요.
저런, 원숭이들이 내려갈 수 없게 되었어요. 피트몬은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아 맞다. 피트몬은 원숭이들을 까먹고 있었어요. 휴, 다행히도 원숭이들은 안전하게 자고 있군요.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잘 자요, 피트몬. 두더지 구출 작전. 오늘도 한가로운 톰원 월드에. 응? 저건 뭐죠? 두더지 잡기 게임기네요. 심술쟁이들이 두더지 게임을 좋아하네요. 미니모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휴, 다행히 게임기가 멈췄어요. 토몬카 친구들이 미니몬을 도와주러 왔어요. 친구들 덕분에 두더지들이 게임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두더지들이 어디를 가는 거죠? 심술쟁이 악동카들은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아, 악동카들이 미로에 갇혔네요. 저런, 이번에는 악동카들이 두더지 게임기에 갇혔어요. 이제 이 악동카들도 더 이상 두더지들을 괴롭히진 못하겠죠? 퍼피와 밀리몬. 오늘은 아침부터 밀리몬이 무언가를 찾고 있네요. 아, 밀리몬이 한쪽 옆 거울을 잃어버렸군요. 우와, 캡슐 안에서 귀여운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이 강아지의 이름은 퍼피라고 해요. 퍼피는 밀리몬이 무척 좋은가 봐요. 안 돼! 위험해, 퍼피! 밀리몬은 퍼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가 봐요.
퍼피가 밀리몬을 몰래 따라왔어요. 도망카 친구들은 퍼피가 무척 귀여운가 봐요. 어? 그런데 밀리몬이 어디 갔죠? 퍼피는 사라진 밀리몬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퍼피가 위험해요. 퍼피 꼬리가 상자에 깔렸나 봐요. 빨리 구해줘야 해요. 상자에 깔린 건 퍼피가 아니었군요. 우와, 퍼피가 밀리몬의 잃어버린 옆 거울을 찾아왔어요. 잘했어요, 퍼피. 오늘은 밀리몬에게 퍼피라는 귀여운 새 친구가 생겼답니다. 미로 탈출! 오늘 토몽카 친구들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어? 피트몬이 스무리 했던 곳에 네이몬이 먼저 숨어있네요. 피트몬과 레이몬이 함께 숨기에는 너무 비좁잖아요. 그런데 너무 꽉 끼어버렸어요. 저런, 둘 다 환풍구 너머로 떨어져 버렸네요. 어? 이건 무슨 소리죠? 레이몬, 모르는 길을 함부로 가는 건 위험해요. 위험해요, 레이몬! 어? 피트몬 어디 가요? 여긴 어디죠? 아, 괴물이 나타났어요. 피트몬과 친구들이 네이몬을 구하러 가네요. 아, 저런, 친구들도 지하실로 떨어졌어요. 드디어 레이몬이 친구들과 만났네요. 괴물이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아,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어요. 어? 괴물이 아니라 거북이 친구였네요. 아, 거북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려나 봐요. 드디어 환풍구 입구로 돌아왔어요. 친절한 거북이 친구들 덕분에 토몽카 친구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거북이 친구들. 보안관 레이몬. 미니몬이 트랙을 달리고 있어요. 아, 위험해요, 원숭이 친구들. 저런,
미니몬이 위험해요. 우와, 레이몬이 미니몬을 구해줬어요. 멋져요, 레이몬. 이야, 레이몬이 토먼월드의 보안관이 되었네요. 그런데 보안관 레이몬이 활약하기에 토먼월드는 너무 평화로워요. 밀리몬이 책 밑에 깔렸나 봐요. 출동! 보안관 레이몬! 아, 밀리몬은 책으로 운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악당 자동차가 친구들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악당이 아니라 일렉몬이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네요. 레이몬이 일부러 위험한 장난으로 보안관 활약을 하고 싶어해요. 정말로 친구들이 위험해요. 휴, 레이몬이 아슬아슬하게 밀리몬을 구해줬어요. 레이몬이 자신이 꾸며낸 사고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네요. 하지만 친구들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레이몬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 레이몬은 보안관 배지가 없어도 충분히 멋진 영웅이에요. 다 함께 춤을! 오늘은 토모카 친구들이 많이 심심해 보이네요. 어? 미니몬이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찾았나 봐요. 어? 우와, 신나게 춤을 추는 아기 코끼리가 있어요. 이야, 아기 코끼리는 공놀이도 잘하네요. 어, 그런데 아기 코끼리가 갑자기 잠들었어요. 토모카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아기 코끼리는 움직이지를 않네요. 어? 아기 코끼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밀리몬이 음악으로 아기 코끼리를 깨우려고 라디오를 가지고 왔어요. 저런, 오히려 토모카 친구들이 잠들어 버렸어요. 와, 이번엔 너무 시끄러운 음악이네요. 어? 다시 아기 코끼리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
아기 코끼리는 빛을 비추면 잠에서 깨어나 움직인다는 것을 픽트몬이 알아냈어요. 아기 코끼리가 탁상등의 밝은 빛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 밤 토모놀드에는 새 친구 아기 코끼리와 함께 신나는 무도회가 열렸답니다. 아기 새 구출 작전! 오늘도 토몽카 친구들이 공놀이를 하며 어? 무슨 소리죠? 저런, 아기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어요. 아기 새가 위험해요! 휴, 아기 새는 무사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 새를 둥지로 돌려보내죠? 아, 블록을 지붕 창문까지 높이 쌓고 있어요. 그런데 블록이 다 떨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네이모니 종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기. 또 실패네요. 저런, 아기 새는 아직 높이 날 수가 없어요. 미니몬이 풍선을 가져왔네요.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아하! 풍선으로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기 새를 둥지까지 올려보낼 수 있어요. 풍선이 터졌어요. 아기 새와 피트몬이 위험해요. 휴, 레이몬이 아기 새를 구했어요. 멋져요, 레이몬. 이번에는 지붕 창문을 활짝 열어서 풍선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게 하네요. 토몽카 친구들 덕분에 아기 새가 무사히 둥지로 돌아갔어요. 정말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 바람개비 소동. 우와, 미니몬이 신기한 바람개비 모자를 쓰고 왔어요. 토몽카 친구들은 모두 미니몬의 바람개비 모자를 부러워하고 있네요. 아침이 되었어요. 바람개비 모자가 어디로 사라진 거죠? 미니몬은 바람개비 모자를 부러워하던 토모카 친구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미니몬, 친구들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피트몬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일렉몬도 숨겨놓지 않았어요. 밀리몬 집에도 없어요, 미니몬. 바람개비 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저건... 저런, 바람개비 모자를 가지고 간 친구들은 바로 원숭이들이었어요. 미니모는 친구들을 의심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네요. 우와, 미니모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바람개비 모자 선물을 만들어줬어요. 모두 바람개비 모자를 쓰고 신나게 달리네요. 잘했어요, 미니몬. 방귀소동. 오늘도 밀리몬이 열심히 운동 중이네요. 밀리몬,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역시 밀리몬은 튼튼해요. 어, 그런데 밀리몬의 부품 하나가 빠졌어요. 어쩌죠? 방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런, 장난꾸러기 레이몬이 밀리몬을 놀리고 있네요. 레이몬, 지나친 장난은 안 돼요. 난처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밀리몬은 방귀를 끼는 자신이 창피해서 숨어 있어요. 레이몬은 밀리몬에게 빨리 사과를 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레이몬, 그렇게 계속 나가면 위험해요. 저런, 레이몬이 상자에 깔리고 말았어요. 우와, 힘센 밀리몬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야, 밀리몬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레이몬을 구해줬어요. 밀리몬도 빨리 고쳐야겠네요. 피트몬이 밀리몬을 고쳐줬어요. 이제 밀리몬한테 방귀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나 서로 돕는 토몬카 친구들 모두 잘했어요. 색동구리. 우와, 새똥구리가 새똥을 굴리고 가네요. 토몬카 친구들은 새똥 굴리는 것이 무척 신기한가 봐요.
아, 미니카 친구들이 쇳덩구리처럼 나무 열매 굴리기를 하자고 하네요. 아, 레이몬, 조심해야죠. 어? 밤송이가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어서 피해요. 저런, 레이몬과 쇳똥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레이몬과 쇳똥 모두 무사하네요. 그런데 레이몬과 쇳똥을 어떻게 올려주죠? 우와, 토모카 친구들이 나뭇가지로 그물을 만들어서 꺼내주려나 봐요. 이야, 쇳똥이 무사히 바깥으로 나왔어요. 레이몬도 무사히 탈출. 이제 쇳똥구리가 다시 쇳똥을 굴리고 언덕을 올라가네요. 오늘도 잘했어요, 토모카 친구들. 숲속에서 신나게 놀고 난 토모카 친구들이 토모놀드로 돌아왔어요. 어? 왜 그래요, 픽트몬? 아, 모두 집에 돌아가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죠. 잘했어요, 토모카 친구들.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한답니다. 행복의 퍼즐 조각. 일렉몬이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각이 어디 있을까요? 일렉몬이 찾은 것은 퍼즐 조각이 아니라 꽃블록이었어요. 이런, 악동카들이 미니몬의 공을 빼앗았어요. 일렉몬은 공을 빼앗겨 슬퍼하는 미니몬을 위해 꽃블록을 선물했어요. 잘했어요, 일렉몬. 멜로가 상자 위에 있는 탬버린을 꺼내고 싶은가 봐요. 미니몬이 힘차게 점프해서 멜로에게 탬버린을 내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미니몬. 멜로가 피아노가 서툰 레이몬을 위해서 피아노 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잘했어요, 멜로. 레이몬이 쓰러져가는 피크몬의 도미노를 지켜주었어요. 잘했어요, 레이몬. 퍼피는 밀리몬과 놀고 싶은데 밀리몬은 운동 중이라 같이 놀지 못한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피크몬이 퍼피와 놀아주었어요. 악동카들이 퍼피를 괴롭히고 있어요. 역시 밀리몬은 퍼피에게 든든한 친구네요. 잘했어요, 밀리몬.
미니모니, 악동카에게 빼앗겼던 공을 되찾아 즐거워하네요. 그런데 멜로가 탬버린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어? 저건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퍼피가 일렉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주었어요. 잘했어요, 퍼피. 오늘 토몽카 친구들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어요. 참 잘했어요, 토몽카 친구들.